연습장을 떠난 그가 찾은 곳은 스크린 골프장이다. 김홍택에게 스크린 골프는 특별하다. 유소년 시절 적은 비용으로 많은 훈련을 하고 싶었던 그에게 좋은 대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연습하면서 라운딩에 익숙해지는 것은 물론 안정되고 정교한 샷 능력을 갖추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프로치의 거리감은 코스나 스크린이나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스의 거리감을 이제 스크린에서 좀 더 연습해서 하는 식으로 많이 하죠.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윙 크기로 거리를 맞추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스윙을 했을 때 얼만큼 나간다 이렇게 정해놓고 연습을 하는데,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치고 바로 이제 스윙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교정이 되는 것 같아요. 경기력이 떨어질 때면 스크린 골프장에서 더욱 집중해 연습한다는 김홍택. 그에게 스크린 골프는 어떤 존재일까? 스크린 연습을 통해서 이제 코스에 대한 자신감도 키우고, 코스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스크린에서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